네, 8월 27일 아침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전쟁이 없은 지 3년 만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러 갔다. 그때 아합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은 본래 우리 땅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되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러고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길르앗의 라못을 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좋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싸우러 가겠습니다. 물론 내 백성과 말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아합 왕은 예언자 약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내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가야 하겠느냐 가지 말아야 하겠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가서 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물었다. 우리가 물어볼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자가 있긴 합니다만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언제나 나쁜 일만 예언하므로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마십시오. 그래서 아합 왕은 신하 하나를 불러 즉시 가서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입구 타작 마당에 마련된 왕좌에 앉았고 모든 예언자들은 그들 앞에 합해서 예언하였다. 그들 중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자는 철뿔을 만들어 여호와께서는 왕이 이것으로 시리아군을 쳐서 전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였고 다른 모든 예언자들도 같은 말을 하며 올라가서 길르앗의 라못을 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한편 미가야를 부르러 간 신하는 그에게 모든 예언자들이 왕에게 좋은 일만 예언하는데 당신도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미가야는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말할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미가야가 도착하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가야 하겠느냐 가지 말아야 하겠느냐. 치러 가십시오. 물론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에게 넘겨주실 테니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려거든 나에게 진실을 말하라.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말해야 되겠느냐. 내가 보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없으므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언제나 나쁜 일만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미가야가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서 있는데 이때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꿰어내어 길르앗의 라못에 가서 죽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은 이러쿵저러쿵 하며 서로 자기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한 영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내가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영은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좋다, 가서 그를 깨어내어라, 너는 성공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예언자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셨으나 사실은 왕에게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언제 여호와의 성령께서 나를 떠나 너에게 말씀하셨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미가야는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을 때에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아합 왕이 자기 신하에게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체포하여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이놈을 가봉에 가두고 내가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정도의 빵과 물만 먹이라고 일러주어라. 그러자 미가야는 만일 왕이 무사히 돌아오실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내가 한 말을 귀담아 들으시오 하였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귀를 열고입니다. 마음의 귀를 열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이야기나 또 선생님의 이야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지만 점점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어떤 생각과 이 가치관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윤리적으로나 또 상식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내가 한다 하더라도 나의 가치관대로 기준을 잡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바쁘니까 한 번 정도는 내가 무단횡단을 해도 괜찮아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공공장소이긴 하지만 나는 지금 나에게 정말 중요한 통화를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외면하는 이런 행동들입니다. 저도 살면서 나만의 기준으로 이 법이나 규칙을 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무작정 손가락질을 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 나만의 가치관으로 내가 편하게 나의 유익을 따라 행동할 때,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아무개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에 잠겨서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하는 그런 소리만 들으면서 애써 내 마음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는 이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전부터 쭉 거론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아람의 벤 하닷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공격했다가 크게 패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때 이 벤 하닷은 아합 왕에게 다마스커스의 무역시장을 내어주고 또 아람이 빼앗았던 수많은 성들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때 돌려주겠다고 한 성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길르앗의 라못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새였고요. 또 골짜기와 물이 많아서 포도나 올리브가 잘 자라는 아주 비옥한 지대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이 벤하닷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 아합에게 이 땅을 주지 않자 이 아합은 그곳을 탈환하기 위해 여호사밧 왕과 연합전선을 펼치기로 결정합니다. 이 아합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벤하닷의 거짓에 분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이 전쟁을 벌이려고 할 때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이 전쟁에 대해 물어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간의 행적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 아합은 하나님과 별로 친밀하지 않은 왕입니다. 이 아합은 선지자를 괴롭히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화를 샀던 인물입니다. 그런 아합이 이 여호사밧의 요청에 당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듣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했기 때문에 아무리 무지한 아합이라도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여기서 아합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아첨하는 400명의 선지자만을 골라서 이 전쟁에 대해 이를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들은 앵무새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리 손에 승리를 주셨으니 출정해야 된다고 합창하듯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선지자 무리의 리더격인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연합군이 승리할 것을 상징하는 철로 된 뿔을 만들어 와서 그를 기뻐합니다. 전형적인 아첨이죠. 아합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또 판단을 내리려고 할 때 그것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면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는 사실 스스로 그것에 대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답입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내 필요가 채워지고 궁극적으로 내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쪽으로 내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합도 그랬습니다. 전략적인 요충지이자 곡창지대였던 길르앗의 라몬이 필요했습니다. 그 땅이 있어야 그 나라와 자신이 더 강해진다고, 윤택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미 그는 정해놓은 자신의 결정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기 원할 때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나를 함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여정을 이끌어 주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인에게 꼭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에게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합을 통해 묻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군대만 빌려주고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함께 연합해서 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연합을 결정하기 전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듣고 행동해야 하는데 일단 승낙하고 그 다음에 아합에게 떠넘기게 되는 그러한 꼴이 됩니다. 결국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한 마음으로 출정을 외쳐도 되려 미심쩍게 들립니다. 여호사밧의 이러한 자세도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혹시 다른 예언자가 또 있냐고 묻습니다. 결국 아합은 자신에게 올바른 쓴소리를 하는 선지자 미가야를 불러세웁니다. 왕 앞에 불려온 미가야는 아합의 추궁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미가야가 도착하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가야 하겠느냐, 가지 말아야 하겠느냐? 치러 가십시오. 물론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에게 넘겨주실 테니까요. 아합의 신하가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꼭 좋은 말을 해달라고 부탁한 이유도, 그리고 그 많은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불려갈 때 자신만 쏙 빠진 이유도 이 미가야는 알고 있습니다. 이 15절의 미가야의 대답은 일종의 조롱 섞인 대답입니다. 뭐 이런 거죠. 당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것 아닙니까? 나 이 말 해주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물론 아합도 알고 있습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대언합니다. 이 대답 이후에 그의 입에서는 아주 무서운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서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남은 패잔병들은 자기 마을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미가야의 예언에 화가 난 아합은 그를 감옥에 가두고 최소한의 음식을 허락한 뒤 전장에 나섭니다.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를 가둬두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은 전쟁터에서 쓸쓸히 전사하게 됩니다. 앞서 나눈 대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꼭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내가 내린 판단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인간적인 귀로는 거슬리게 들릴지 몰라도 내 마음의 귀를 열면 다르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내 마음속에 올바로 세워져 있다면 그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행복하고 아름다운 여정으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주인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아합은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의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으로는 아합이 그저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나 또한 내 마음의 귀가 열려 있는지를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함께하는 교회 스텝으로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침례 교단, 이 교단의 해외 선교부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인상을 엄청 쓰면서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 선교사님은 암흑의 선교사님의 논문 지도를 부탁을 받았는데 자기는 이런 재능이 없어서 참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라 하면서 인상을 찡그리며 그 TV를 모니터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힘들면 거절하시지 그랬어요. 힘든 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내 의지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만 때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싫어도 하는 게 옳다. 인생의 대부분을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이방인으로 살면서 숱한 희로애락 낙을 겪었을 선교사님의 삶이 녹아있는 한마디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싫은 티 팍팍 내면서 모니터를 쳐다보고 계시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저에게는 비춰졌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것을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합처럼 사는 삶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마음의 귀를 열면 들립니다. 무엇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리고요. 주님의 사랑이 들리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들립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들리는 이 소리들, 내게 주어진 사람과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내 마음의 귀를 열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마주하는 크고 작은 일들 중에 나의 이익이나 편의에 눈이 팔려서 질서를 어기고 합리화했던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음성에 마음의 귀를 닫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아합과 같았던 내 마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고 해도 부담스럽고 손해보는 것이라고 해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주님은 절대로 나를 무너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귀를 열고 오늘을 살아갈 때 당신의 음성에 반응하며 내게 주어진 하루를 즐거운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